풀 잘못 봅니다. 뭐라 할게 아니라. 그럼 어머님이, 응? 해관 안 가시고 일찍 오셔갖고 풀 맸으면 됐잖아요. 누구, 나 해관은 놀다 왔어도 내가 더 맸지, 너가 덜 맸어. 아, 나 풀 맞네. 징하여, 징해. 이런 다 뜯어볼게, 이놈. 그만 즐겼단께. 아니, 나는 맨다고 맨디. 풀은 왜 이렇게 내야지, 이렇게. 그렇게. 보리까지 뽑아야 되는데. 보리까지 뽑아야 되는데. 그렇게 하고 돈만 또 떠나가보지, 풀이. 그럼 그래. 어머니하고 당신하고 둘이서 하면 되잖아. 왜 난 못하나 나한테 자꾸 그래. 알았어, 더우니까 그만해요, 이제. 가게. 어머니 편을 들어드리고, 이제, 밤에는 이제 또 떠닥떠닥 해주고, 와이프는. 사실요, 참 가깝기 어려운 그런 사이잖아요. 그래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보시죠. 처음에 알아갖고 늦게 있나고 너무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있어도 늦게 있나고 그럴 때 나도 좀 성질이 났지. 그러니까 나 그때 하라고는 나 서운한 것도 별로 없고.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골을 살아봤더라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는데,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더 일찍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. 사람은 냄비, 나는 내 손으로는 닦아서 쓰려고 놔뒀는데 다 갖다 버리고. 성질 날 때가 많이 나 말도 안 했죠. 사시는 동안 좀 이쁜 그릇, 좋은 그릇 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버리기도 하고 했는데, 제가 이제 나중에 살다 보니까 밭에 감자 심고 할 때는 집에서 안 쓰는 그릇들이 거기는 또 갖고 나가면 다 써야 되는데, 아, 그때는 어머님이 이렇게 다 숨은 지혜가 있었구나. 이제 어머님을 편히 못 모신다고 위에 형님들이 뭐라 그럴 때, 저것이 낫지 하고 내 편을 안 들어주고 형님 편 들어줄 때, 그때 제일 서운했어요. 제일 서운했어요. 나는 그것은 몰랐지. 나는 네 속은 모르고 주부가 할 말을 함께 그냥 난 좀 들어줬지. 미안은 그것도 보고 나무리야. 그것도 보고 나무리야. 나는 그래도 이것들한테 밥도 먹고 살았을 때 이것들 편을 들어줘야 돼. 그러나요? 형님들 잘 봤지? 엄마 이제 내 편. 어떻게 이 부분 문제 서로 간에 갈등 좀 풀리셨나요? 네, 풀렸습니다. 앞으로는 더 엄마와 딸 같은 끈끈한 부부 사이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손잡아 볼까요? 하나, 둘, 시작. 잘 살아보세, 잘 살아보세.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.